안녕하세요. 코코살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하면 좋을 꿀템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불 변형 쿠션. 지친 일상 속에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이 제품과 함께 해보세요. 바로 이불 변형 쿠션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깔끔한 체크무늬 디자인의 쿠션입니다. 쿠션의 크기는 가로 세로 40cm입니다. 그냥 평범한 모양의 쿠션 같지만 옆을 보면 지퍼가 있는데요. 이 지퍼를 열어주게 되면 넓은 이불로 변형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불의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160cm로 꽤 여유 있는 크기의 이불이에요. 내부에는 손 충전재가 들어있어 보온성까지 높인 제품입니다. 평소에는 소파에서 등받침 쿠션이나 태블릿, 독서용 받침으로 편하게 사용하다가 잠시 쉬거나 체온 유지가 필요할 때 쿠션의 지퍼만 열어주면 포근한 이불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불로 사용한 후 접을 때는 지퍼가 있는 면의 뒷면 중앙에 봉제선을 따라 차곡차곡 접어주면 펼쳐진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다시 쿠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과 담요를 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이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다용도로 쓸 수 있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쿠션의 경우에는 통째로 세탁이 힘들지만 이불 변형 쿠션은 통째로 세탁하기가 편해요. 또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사무실이나 독서실 등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차 안에 하나씩 두고 가끔씩 차에서 쉴 때 사용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간편하게 쿠션과 이불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이불 변형 쿠션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원터치 모아 클립. 깔끔한 전선 정리를 위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바로 원터치 모아 클립입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원터치 클립 8개가 들어있어요. 위쪽을 보면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손잡이를 들어서 원터치 형식으로 클립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클립의 뒷면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부착을 하고자 하는 곳에 실링지를 떼고 부착해주면 됩니다. 가전제품의 전선이 길어 지저분해 보였다면 제품 뒤에 클립 하나만 붙여서 전선을 감아보세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에도 붙여서 사용하기 좋아요. 사용할 때 간단하게 클립을 열어 전선을 빼고 사용 후에는 클립에 걸어서 닫아주면 됩니다. 바닥에 지저분하게 끌리는 충전선, 전선들도 책상 밑이나 옆면에 붙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모아 클립은 전선 정리뿐만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욕실에 거울이나 벽면에 붙여보세요. 칫솔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열어 칫솔을 꺼내 사용하고 칫솔로 클립 중간 부분을 눌러주면 쉽게 걸어둘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 손이 자주 닿는 곳에 붙여두고 펜이나 화장품 등 가볍고 작은 물건들을 걸어둘 수 있고 수납장 안에도 하나 붙여서 고무줄을 걸어두기에도 딱 좋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양쪽으로 두 개를 붙여서 도마나 쟁반을 거치하기에도 좋아요. 여기저기 활용도가 뛰어난 원터치 모아 클립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식기 건조 매트. 설거지 후 식기를 건조할 때 공간이 부족했던 분들, 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식기 건조 매트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6cm입니다. 녹슬 걱정이 없는 플라스틱 소재의 매트예요. 뒤쪽의 높이는 4cm이고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앞쪽으로 올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앞쪽 중앙에는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를 뽑아주면 물 배출구가 있습니다. 경사를 따라 물이 중심으로 모여 배출구를 통해 물 배출이 됩니다. 배출구 쪽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싱크대에 적당히 배치해주면 싱크볼 쪽으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크기가 맞다면 싱크볼 바로 위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닥면에는 일자로 된 선들이 올라와 있어 식기가 바닥에 바로 닿지 않고 효과적으로 건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테두리 부분도 조금씩 올라와 있어서 물이 옆으로 넘쳐흐르거나 할 걱정도 없어요. 매트가 꽤 넓은 편이어서 많은 식기들을 올려놓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주방 식기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을 세척한 후 물 빠짐을 위해 잠시 올려두기도 좋아요. 저는 식기 건조대에 물빠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조대를 올려놓고도 공간이 있어 여유롭게 식기를 건조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밑면이 닿지 않도록 굽이 있고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틈이 살짝 있어서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싱크대가 아닌 곳에서 사용할 때는 배출구에 마개만 결합해주면 물이 바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식기 건조 공간이 부족하다면 식기 건조 매트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 홀더 후크. 너저분한 멀티탭이 보기 싫다면 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슬라이드 홀더 후크입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슬라이드 홀더 후크 4세트가 들어있어요. 제한하중은 후크 한 세트당 약 1kg입니다. 이름 그대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물건을 걸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후크입니다. 후크는 접착식이어서 비닐을 떼고 걸어놓을 물건과 부착할 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청소할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멀티탭을 거는데 한번 사용해보세요. 멀티탭과 벽에 후크를 붙여서 걸어주었더니 걸리적거리지 않고 깔끔해져서 좋았습니다. 벽이 아닌 바닥면에 고정해서 붙여주더라도 멀티탭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면 온도 조절기가 이불에 파묻히거나 침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후크를 이용해 침대에 붙여 고정해 주었더니 온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이 훨씬 편리해져서 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도 후크를 떼어낼 필요 없이 분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집에 리모컨이 돌아다니는 게 싫다면 후크를 리모컨과 벽에 부착하여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분리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단, 후크 하나당 제한하중이 1kg인 만큼 길이가 길거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두 개의 후크를 붙여 걸어주면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걸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포 텀블러 세척제. 텀블러는 매일매일 세척해주어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차나 커피에 찌든 때가 끼게 되는데요. 깨끗하고 편리한 텀블러 세척을 위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바로 발포 텀블러 세척제입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인 동구밭에서 제조한 상품이에요. 세척제는 동그란 타블렛 타입으로 총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발포 비타민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라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보관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텀블러 안에 뜨거운 물을 80% 정도 채워줍니다. 500ml 텀블러를 기준으로 세척제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올 텐데요. 뚜껑을 닫지 않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세척제의 반응이 끝나면 뚜껑을 닫고 10초간 흔들어줍니다. 이때 압력 때문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뜨거운 물 때문에 손이 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천천히 열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누런 때가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새 텀블러를 구매한 듯한 기분이에요. 세척제 단 하나로 간편하게 찌든 때가 제거되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어려운 텀블러도 이 세척제만 있으면 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텀블러는 2년 이상 사용해야 환경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포 텀블러 세척제를 이용해 텀블러를 깨끗하게 관리해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